요즘 저녁마다 우리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참 복된 시간입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 찬양과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 전 분명히 믿고요. 또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는 주제인 다니엘이라는 분의 기도의 습관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가졌던 거룩한 기도의 습관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봐요. 그는 어릴 때에 민족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귀족이었던 그도 어릴 때 끌려가서 바벨론의 궁중에서 키워지고 거기서 훈련받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삶을 평생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떤 기도의 습관을 가졌는가, 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여 승리했는가, 그의 모습을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 정직한 자에게도 고난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우리는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요, 그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벨론이란 궁중에서 공직으로 시작해서 고위 공무원을 역임했던 직장생활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직장생활에서 참 인정받을 만큼 뛰어나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보면은 그가 직장생활 속에서도 뛰어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는 이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메대 바사 왕국이 들어섰는데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의 직분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20명의 고관이 있었다고 했는 당시에 나라들을 점령해서 병합한 나라가 120나라예요. 나라들 위에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들을 통치할 그들이 그 각각의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신임해서 그 중에 으뜸되는 총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직장생활도 탁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승진해서 최고위직까지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죠. 그러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남들보다 그냥 앞서게 하신 걸까요? 아마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본문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공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맡은 일을 정확히 분석하고 일의 배후를 꿰뚫었으며 사람 보는 안목이 있으며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맡은 직무가 있습니다.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경쟁하고 누군가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통치자인 왕이 볼 때에 가장 탁월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평가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칭찬듣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올라가면 거기서 끝나고 해피엔딩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가 그렇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가 너무나 성실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의 충성된 삶과 인격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죠. 6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시기 질투한 겁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했는지 오히려 대적이 생겼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연합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허물을 찾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상을 터는 겁니다. 뒷조사하는 겁니다. 참수할 건수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아유 두 손 다 들었다 라고 하면서 물러갑니까? 그들이 찾은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아니하면 이 사람을 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지나치게 깨끗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바르게 살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안 생기도록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해방되어서 빛으로 옮겨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어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적당한 회색지대에 살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러면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자, 6장 7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들이 연합하여서 왕에게 제안합니다. 그들도 생각할 때 이 법률이 참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저해서 한시적 법률로 제정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왕을 신격화하고 왕을 높이는 것입니다.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게 법을 만듭시다. 30일 한시적 기도 금지법. 이런 말은 세계 역사상 들어보지도 못한 특이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실상으로는요 한 사람을 겨냥한 표적법이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교묘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의논했다는 거예요. 앞에 모든이라고는 얘기했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이 모의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빼고서 많은 악한 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 모든 총리와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다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하면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다 그렇습니다 라고 왕을 압박함과 동시에 왕의 체면과 왕의 지위를 높여주는 거니까 왕은 그냥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다니엘은 왕 앞에 충성스러웠고 세상에도 유익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대적들이 등장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라도 여러분 시험은 다가옵니다. 환난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을 의아하게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서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도 주셔서 하나님을 자랑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악한 자의 존재를 깨닫고 살자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음모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자 6장 8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않냐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도장 꽝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합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은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도장 찍습니다. 30일 동안 신의 대접 받는 것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승인함으로 인해서 이 기묘한 법은 30일 동안 고치지 못할 법이 되었습니다. 금력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법이 어떻게 제정될 수 있었을까? 당시 관료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을 겁니다.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누굽니까? 다니엘 6장 7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 있지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니엘을 제외한 허다한 고위 관료가 다 여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다수가 합심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지위와 이권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계속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걸 봤습니다. 하위 관료에서 중급자로, 고급자로, 상급자로 최고 지위까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봤습니까? 다니엘은 허물이 없고 정직하고 왕에게 손에 가지 않게끔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다니엘 아래에 있을 때는요, 그 기관이 깨끗해졌을 겁니다. 그 기관의 모든 비리와 잘못들이 근절되었을 겁니다. 법의 체계가 세워졌을 겁니다. 죄악이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청렴한 기관들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악을 행하던 자들, 비리 가운데 있던 자들, 자기 이득 위에 살던 자들, 그들이 하나하나 옷 벗는 일이 일어났겠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승진하게 되면 다들 두려움을 떨었을 겁니다. 죄를 그치든지 아니면 잘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긴장하고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죄를 저지르며 나라의 국고를 축내면서도 문제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이제 최고 총리의 직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3분의 1의 영향력에다가 이제 전체 영향력을 미치면 그 동네의 죄악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이권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탐욕을 더 이상 행할 수가 없어요. 허물과 흠 없는 다니엘, 그게 두려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다 편하게 살려면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 자, 누가 많이 비슷하죠?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당시 기득권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관원과 의회 공회원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 예수 한 사람만 없애면 된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을 나름대로 살려는 몸부림이었는데 지금 당장은 잘 살 수 있지만 영원히 멸망당하는 길을 유지하려고 다니엘을 대적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두려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과 악한 관습과 관행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깨끗함으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미 이 악한 관료들은요 마귀의 삼킬 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 하수인들이었어요. 이제 그 손길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다니엘까지 파멸시키려고 넘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후엔 사단마귀가 존재하는 것이죠. 사단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영적 싸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이런 영적 싸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과 환난과 문제에 닥칠 때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다니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를 직시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이상한 일, 기묘한 법, 듣도 보지도 못하던 이상한 일들이 등장할 때에 그의 결정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의 결단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사람에게 탄원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 왕에게 줄을 댈 수 있는 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다니엘 앞에 사실은 두 가지 함정을 판 거예요. 혹시 이렇게 사람에 찾아가서 구명운동하면 사람에게 구했다면서 그를 정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를 정죄할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니, 다니엘이 좀 잔머리형의 사람이었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겠죠. 30일 동안 잠수타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됩니다. 해도 몰래 하면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죠. 잠시 고개 숙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습니까? 윗방에 올라갔어요. 아마 늘 기도드리던 방이었을 거예요. 창문을 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성전 있는 곳으로 향한 창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간절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호소와 탄원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내 목숨 살려주세요. 악한 자를 징계해 주세요. 나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도장이 찍힌 것은 다니엘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이 활동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기의 때에 탄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아이, 그러면은 꼭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기도는 골방사라고 했잖아요. 몰래 해도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니,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왜 공개적으로 기도하나요? 회당에서 큰 길거리 여기에서 기도하는 자들 비판하면서 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때는 회당과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기도자를 비판하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해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지금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보이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나 서겠습니다 하는 당당한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담겨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가끔 그 수련회를 표현할 때 리트릿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어원적 의미는 퇴각, 후퇴란 뜻이에요. 잠시 물러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좀 소극적으로 보여요. 물러서는 걸로 보여요. 앞장서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잠시 물러서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쉬고 새 힘을 얻고 어떻게 싸울지 작전을 지시받는 시간입니다. 그럼 기도가 바로 이 리트릿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시 행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악한 대적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영적 정면 승부를 하기로 결단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의 선한 싸움에 참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기도는요, 일상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일상적 기도와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동일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시간을 정하고 당당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급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평상시 늘 기도했고 기도를 싸우며 기도의 내공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늘 드리는 일상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적 기도, 늘 습관화된 기도를 잘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 구식 기도 시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시 기도 시간, 일상적 기도의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제 3시, 6시, 9시 세 번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 세 번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일상적인 삶이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났어요. 평소에도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걸 알게 하시고 그의 손을 일으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기도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드려지는 쌓여진 일상의 기도 가운데 기적도 구원도 역사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3주 동안에 이 기도의 훈련을 받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기도의 습관이 쌓여지기 딱 좋은 시간이 3주 정도라고 해요. 저녁에 기도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뭐 필요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과 마음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 갈고 닦은 영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고 갈고 닦으면요 안 될 일도 됩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발적 기도의 사람, 급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 가끔 기도를 꺼내 쓰는 사람이 아니라 늘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늘의 문을 두드려서 응답받는 복된 은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에 거룩한 습관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늘 문을 두드려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